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연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휴 여러분들 알차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79번째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서천시에 가면 해미라고 있죠. 해미 읍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요. 그 인근에는 뭐갈 곳이 많아서 가끔가다 들립니다. 그 해미 읍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단독주택, 시골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가격이 매력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계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8 타경의 8984호 물건 번호 5가 되겠습니다. 물건 번호 1, 2, 3, 4가 있고요. 앞맨 끝에 있는 5호를 오늘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건 번호 1, 2, 3, 4호는요.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가 되겠고요. 5호는 농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혹시 농지가 필요해서 농사를 같이 뭐 하고 싶으시면 1, 2, 3, 4호도 잘 보시면 되겠죠. 이 물건은 10월 8일에 서산 지원에서 경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소재지는요,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전천리 76번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234.14평입니다. 774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83.77평이 되겠습니다. 276.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주택은 1978년도에 건축된 주택이 되겠습니다. 가격을 보시죠. 가격을 보시면 감정 가격은 9,931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6,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한번더 유찰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시세가 어느 정도 가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고 응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대전축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에 2억 1,450만 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3천만 원. 근데 이 근저당권자가 이 근저당을 근거로 해서 2천만 원의 청구액을 해서 돈 달라고 경매 신청을 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저 가격은 7천만 원도 안 되는데, 이 경매 신청한 사람이 단한 푼이라도 돈을 가져갈 수 있어야만 되겠죠? 근데 축협에서 무려 2억 1,450만 원이면 이 경매 신청한 사람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다른 물건이 5개가 있었다 그랬죠. 이 물건으로 인해서. 그 5개의 물건에 각각의 조합을 다 해봐야만 또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까지 현재 응찰하는 입장에서 다 고려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응찰하실 분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걸 얼마 정도의 낙찰 받으면 나는 그만큼의 만족감을 얻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서 응찰하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당연하게 인수해야 될 권리는 낙찰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볼 리는 없다는 거죠. 특별 조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공법 분석 볼까요? 네, 이 주택은 이 부지예요. 땅 면적 굉장히 좋죠? 네, 이곳은 지금 이런 색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이 녹색인가요? 녹색은 초록색은 농림 지역입니다. 이 76번지와 요 옆에 땅은 땅 가격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좀 표현이 과했나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옆에 땅이라도 그렇죠?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용 계획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다른 사항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지가 위치한 곳은 이곳이 되겠습니다. 네, 이곳이죠.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이곳이 이제 안면도가 되겠습니다. 해미IC가 옆에 있습니다. 서산시죠. 서산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이곳이 이제 해미읍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미읍성 안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꼭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주 요즘은 잘 꾸며놨다고 해야 되겠죠? 꾸몄다기보다도 복원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곳에 가면 굉장히 볼게 많다기보다도 아주 좋은데요. 예전에 이렇게 막 복원하기 전에 모습이 예전 것이 더 많이 살아있지 않았나 그런 소박한 생각도 해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있죠. 현재 부지는 여기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곳이 여기 보면 이렇게 개심사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절이 개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가시면 개심사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개심사도 한번 가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자, 해미읍성이 여긴데요. 여기서 바로 거리 얼마 안 되죠. 해미읍성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면요. 직선 거리로 약 2.5km 정도 되네요. 차로 5분 이내 거리겠죠. 직선 거리로 약 2.5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한 농지가 있죠. 해미천이 앞에 있고요. 농지 있는데 위치한 곳에 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아니고 좀 농촌주택인데 시간이 좀된 주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불행히도 이곳은 로드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세히 볼 수는 없네요. 아마도 네, 요 길로 들어가면 안에 있는 주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죠? 네, 요 찍이점이 있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 주인은 뭐 비닐하우스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죠? 네, 동네가 아주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이 이 주택입니다. 좀 오래된 것이 눈으로 보이죠? 그전에는 아주 잘 지은 건물이죠. 처음에 지었을 때는.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잘 수리하면 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부속사라고 해야 되겠죠? 뭐 탁장을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뭐 지하수를 위한 시설이지 않을까요? 물탱크도 옆에 있고요.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미읍성 옆에 있는 해미읍성에서 약 2.5km 정도 직선거리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단독주택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가격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셔야 이번에 응찰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농업도 농사도 같이 지으실 분들은 이 물건 말고 물건 번호 1, 2, 3, 4가 있거든요. 그건 다 농지입니다. 그것들도 같이 검토하셔서 응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말입니다. 연휴입니다. 여러분들 연휴에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연휴 주말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